안녕하세요. 오늘은 론 바론의 테슬라 투자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지평에서 금리 인상 따위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안 팔아도 비난, 팔아도 비난이라고 했던 그 자신의 투자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그 뒤로 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투자했더니 약 20배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 10년 동안 7배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론 바론의 그 이야기를 그 인터뷰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론 바론은요, 그 바론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억만장자입니다. 그 연세는 거의 80이 다 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아주 그 열렬하게 하고 계신 그 분입니다. 지금 이번에 그 어제 그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 CNBC와의 그 인터뷰 이전에 그 여름쯤에도 한번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여름에 했던 그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어제 인터뷰와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름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롬바로는 2014년부터 테슬라에 투자를 했는데요. 그 380밀리언 달러를 그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한 6billion, 7billion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20배의 그 투자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3배에서 5배의 수익을 전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7배의 수익을 전망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때보다 주가가 조금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그 성장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을 조금 더 이제 높게 보는 그런 인터뷰를 했고요. 테슬라는 앞으로 그 1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 10년에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1위 자리를 다툴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롬바로는 그 스페이스X의 그 지분에도 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약 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 투자 기간은 3년에서 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400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이 스페이스X가 다음 10년 동안 그 8배에서 10배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또이 CNBC와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론 바론은요, 그 현재 테슬라에 그 4빌리언에서 5빌리언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1빌리언은 자기가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3빌리언은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위해서 그약 20%인 1빌리언 달러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은 앞으로도 이제 팔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테슬라 이 주식이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이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자 좀 이런 요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또 이제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이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약20% 정도를 그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처음 그 테슬라에 투자 후에 그 4, 5년 동안은 그 테슬라 주가가 그 안정적이었다, 뭐 스테이블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배로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요, 그 테슬라 주식을 샀다고 아주 그 맹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가가 폭등한 후에는요, 또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는다고 또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사지 말라고 하다가 주가가 이제 폭등해서 큰 돈을 벌게 되자 이제 또 팔아야 된다고 해서 결국 그 20% 가량을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론 펀드에서 테슬라는 현재 40%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바론 포커스 성장 펀드에서는 그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10%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한 기업의 주식이 40%까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크 인베스먼트의 캐시 우드죠. 약10% 비중이 넘게 되면 항상 그 테슬라 주식을 매도를 하죠. 그런데 이제 바론 펀드에서는 그 현재 그40% 비중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론 바론은 이제 처음에 그 13달러부터 테슬라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테슬라 주식을 매집을 했고요. 현재는 대략 230불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제 또 주가가 좀 떨어졌죠. 그래서 200불 약간 이제 넘게 그 주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이 테슬라의 그 7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1년 반 정도는 2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3년 후인 그 2025년에는 500달러에서 600달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년에서 10년 후에는요, 시가총액이 그 현재 그 700billion 달러에서
4.5 trillion 달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7배 정도 수준으로 상승을 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요, 그 애플과 사우디 아람코의 시총을 합친 것보다 커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롬바로는 이제 간단한 그 계산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왜 7배의 주가 상승을 그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현재는 100만 대 정도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10년 후에는 연간 2천만 대를 생산해서 판매를 할 거다라고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제 그렇게 된다면 차량 가격을 5만 달러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연간 1트리온 달러의 수입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그 영업이익률을 30% 가정하게 되면 300빌리언 달러의 그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을 15배의 멀티플을 적용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4.5트리온 달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0년 후에 그 시가총액은 4.5트리온 달러가 될 텐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점이 로봇과 자율주행, 배터리 사업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그 로봇도 개발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이제 배포를 하게 될 거죠.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그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게 될 겁니다. 여기다가 배터리 사업도 그 전기차 사업만큼 커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특히 이제 로봇 사업도 전기차 규모보다 이제 커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실현된다면 이 4.5 트리리언 달러보다 10년 후에는 훨씬 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롬바로는 굉장히 또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테슬라에서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추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하고 공부를 할 텐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다 추적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 인물이 혼자서 이 많은 회사와 이 많은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믿기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 게리 블랙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그 5년 동안에 프리 캐시 플로우, 그 순현금 흐름, 잉여 현금 흐름이 약 179빌리언, 180빌리언이 그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현금 나갈 거다 나가고 나서 향후 5년 동안 남는 그 현금이 그약한 250조 원 정도 될 거다. 그야말로 현금을 창출하는 기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롬바런의 그 테슬라 투자 성공 방정식은요, 이 시간의 지평에서 금리 인상 따위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안 팔아도 비난을 했고 팔아도 비난을 했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투자를 했고, 거기서 또이 20배의 그 수익을 달성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7배의 수익을 더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롬바로는 그 자신만의 투자 성공 방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요약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롬바론의 그 테슬라 투자 성공 방정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의 지평을 늘려서 금리 인상 따위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아주 느긋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향후 10년이라는 그 기간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장 뭐 내일, 모레, 한달 뒤, 1년 뒤가 아니라 10년이라는 긴 기간을 처음부터 목표를 하고 이 기간 동안에 7배의 성장을 기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 당장 뭐 내년, 2년 후, 뭐 3년 후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10년이라는 그긴 기간을 두고 아주 그 시간의 지평을 늘려서 느긋한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식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업이익이 그 300빌리언 달러가 되게 될 텐데, 여기서 15배의 멀티플을 적용해서 4.5 트릴리언 달러가 될 거고, 이것은 그 애플과 아람코의 그 시총을 합친 것보다 이제 커질 것이다. 그래서 1위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연간 2천만 대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 차량 가격 5만 달러 가정을 했을 때 여기다가 영업 이익률을 30% 적용하고 15배 멀티플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 약 700빌리언 달러에 약 7배 수준이 될 거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굳은 의지가 있는 거죠.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 비난을 했다고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주식을 왜 사느냐고 이제 이야기를 비난을 했고, 주식을 사서 이제 가격이 폭등하게 되니까 왜 팔지 않느냐고 비난을 했기 때문에 결국 20%의 그 주식을 매도를 했는데, 자기 주식은 앞으로도 향후에도 그 팔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정도로 이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롬바르네 테슬라 투자 성공 방정식은요, 이 향후 10년이라는 긴 기간, 시간의 지평을 늘려서 아주 느긋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주 간단한 계산을 가지고 이 주식을 절대 이제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굳은 의지가 합쳐져서 지금까지 20배의 그 수익을 얻었고, 앞으로도 7배의 수익을 더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롬바론이라는 이 억만장자를 보게 되면 생각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굉장히 생각이 복잡하고, 내일 주가가 오를까 또 내릴까 하면서 또 일희일비하게 되고, 또 수익을 한꺼번에 많이 얻게 돼서 아주 그 이런 하락장, 폭락장에 오히려 두 배, 세배그 레버리지 막 하는 그 자산들, ETF를 막 사고 하게 되는데요. 롬바론은 그렇지 않죠. 정작 이렇게 20배 수익을 얻은 롬바론은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예, 투자를 하고, 또 자기 그 계산식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예, 아주 간단한 계산식을 가지고 그 논리를 가지고 이 기업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그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자신의 어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그 FOMC 미팅에서 그 자이언트 스텝을 네 번이나 밟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브레이크 없는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기업들은 각자 도생하려고 지금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 파월도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이제 겪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과거의 말과 현재의 말이 이제 다르게 됐죠. 그러면서 자신이 너무 올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된거갈 때까지 가보자. 인플레를 꼭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그네 번이나 밟았는데, 그말 그대로 지금 이 경제 상황은 공포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포 상황에서도 롬바로는요 굉장히 그 느긋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왜냐? 바로 시간의 지평을 굉장히 늘려서 자신만의 투자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간단한 계산식과 굳은 의지가 더해졌기 때문에 자신은 아주 이런 투자 성공 방정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7배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우리 뭐 구독자님들, 투자자분들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을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요, 오히려 멀리 떨어져서 시간의 지평을 좀 길게 가지고 느긋하게 투자를 한다면은 반드시 이 테슬라라는 그 훌륭한 기업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